아, 오늘 TV에서 재미있는 거 안 하는구만. 아이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아이, 아빠, 엄마. 아이, 나 먼저 경로당 좀 갈게. 수고해요. 아이, 아빠, 아빠. 왜? 아니, 또 경로당 가가지고, 그, 할아버지들이랑 싸우지 좀 마요. 저번에도 그 어떤 할아버지한테 욕을 했다가, 대판 싸움 났잖아요. 아이, 안 싸워. 누가 애들도 아니고 왜 싸워. 아이, 간다. 불안한데. 아이, 여보. 아버님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저렇게 욕을 잘하셔? 우리 아빠는 말이야, 어떤 사람이었냐면, 아, 오랜만에 경로당 좀 갈까? 오랜만에 우리 예쁜 할매들을 또 보고. 뭐야? 아니, 여기 왜 꽃이 있어? 이런 씨! 시베리아 불 떨어지고 심장 개나리를 봐. 야, 이 심장생아. 시베리아 불 시베리아 불 듣나 까래. 듣나 까래. 개나리를 얘라 일장 왔다. 들까라가. 앞으로 조심해! 알겠어, 이 자식! 하여튼간에 이게, 아이, 기분 나빠가지고. 아이, 경로당은 가. 아, 잠시만. 이게 무슨 냄새야? 아이, 근처에 나온 것 같은데. 야, 코 냄새인가? 아이, 뭔 냄새야, 이게? 뭔 냄새야? 아이, 할아버지. 그거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시죠. 네? 어? 아니, 이 자식이고 요즘 으르르 보이는 녀석이야. 몇 살이야, 이마야? 몇 살이야? 할아버지, 응? 나이 먹었으면 다야? 아주 그냥 나이 먹어서 머리 다 민둥산 된 거 그거 자랑하는 거야? 빨리 가시라고. 아니, 이 자식이고 요즘은 싹가지 없는 것들이 요즘 애들이 이래서 안 되겠구만. 안 되겠어. 에라이! 아이, 자식아! 멀리 가, 멀리 자식아! 아이, 자식 이거. 연말에 좀 했더니 이게 멀리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, 이거. 아이, 하여튼 요즘 애들은 이거 정신머리부터 썩었다니까. 빠져 가야겠구만. 아이고, 요즘 어머니랑 아범이가 좀 바쁜 것 같은데. 아이, 경로당에 오랜만에 좀 들어가서 흔들을 잘 좀 앉아야겠어. 아, 내 전정석 어디 있나? 아, 왔어. 나왔네. 아니, 지금 이게 뭐야? 비켜봐. 비켜봐, 빨리. 왜 그래요? 비켜봐. 다만, 빨리 맞아. 야, 이 원숭이 형 덕에 펄을 주도록 맞은 거 봐. 지금 거기 자리가 어딘 줄 알고 앉는 거야, 지금? 자식, 거긴 내가 맨날 앉은 내 전용석이란 말이야. 지금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야, 뭐야, 지금? 이 친구 아주 무의도경. 독의 경이 뛰어 아주.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지 아주 못쓰겠구만. 다른 앉을 자리도 많은데 왜 이렇게 경중지화? 뭔 개소리야 이게? 뭔 개소리야? 엥, 가유패소, 당지청금. 이런 말이 있듯이 별 쓸데없는 것에 괜히 힘 빼지 말고 본인 행동이나 잘하라고. 원수 유투처럼 나대지 말고. 알았으면 이제 경거망동 행동하지 말고 잠자코 다른 자리에 앉지 그래. 뭐라는 거야 이? 나 또 여기 앉을 거야. 비켜라, 다 나 입어. 진짜. 아유, 태경감. 아유, 아주 멋지구만. 아유, 우리 태경감이 아주 유식하기도 하고. 아유, 천하의 영감도 태경감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구만. 허허허, 그럼. 아, 여보, 나 배고파. 빨리 밥 줘. 아유, 좀만 기다려요. 아니,
이 시간이 누구지? 아 요루루가 왔나? 요루야 학교 갔다 왔어. 어? 아빠. 아니? 아니 아빠 아니 경로단 하면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? 근데 이것들은 뭐고요? 아 이거 아, 잠시 이거 너 서재방 좀 써도 되지? 아니 이거 뭐 이거 책인가? 책들인 것 같은데? 여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너 서재방 좀 쓴다 해. 아유 비켜 아유 급해 뭐지? 아버님 왜 갑자기 왜 저러시지? 그러니까 말이야 갑자기 책들을 많이 사온 것 같던데 나 잠깐 들어가서 내가 보고 올게. 아니 아니 내 방에 이렇게 책들이 많아? 아니 갑자기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? 드디어 우리 아빠가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건가? 여보? 아유 무슨 일이야? 우리 아버지가 좀만 있어 수능이잖아. 수능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. 아유 우리는 밥이나 먹어요 밥이나. 아니 저렇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? 하늘 천단지 허물 현노를 황 지부 집주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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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판타스틱 베이비 포 나 댄스 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늘 천단지 검을 현노를 화 맛있다 이거 소시지 진짜 맛있다 여보. 아이 그럼 이거 완전 비싼 소시지야. 아 맞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있잖아. 왜 아직도 식사를 안 하신대? 벌써 일주일째 식사를 안 하고 계셔. 그러니까 아이, 아버님이 아니 글쎄 저번 주에 그 서재방 들어가고 나서 아이, 문에 꼭 잠근 채로 계속 공부만 하시더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드시고 계속 저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요 여보. 그러다가 산채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저 방에서? 응? 아유, 그러게 아버님이 왜 저러실까. 그러게 말이야 걱정되네 걱정돼. 밥이나 먹자고. 아니 깨우쳤어! 깨우쳤다고! 아니 뭘 깨우쳤다는 거지? 아니 뭘 깨우쳤다는 거예요? 드디어 다 배웠어. 드디어 다 깨우쳤다고. 그럼 간다. 여보, 아무래도 로망이 났나 봐. 아유 아버님이 왜 저런데? 아니 저러다가 무슨 차 사고라도 나면 안 돼. 나는 거 아니야?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로망이 났다니까. 내가 볼 땐 그래. 아무래도 치매에 아유. 걸리셨나 봐. 치매면 더 위험하지. 아 여보 한번 따라가봐요. 그럴까? 그게 좋겠어. 빨리 가자. 대체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시는 거야? 거기 서라 이 자식들. 저 경로당 쪽으로 가는데 빨리 가볼까? 그래요.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아유 우리 태경감은 어찌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이렇게 고상한지 몰라. 재밌는 모습 좀 봐. 기본이지 기본. 떴다! 태경아, 너가 그렇게 말싸움을 잘해? 옥당으로 따라와, 알겠다! 뭐야, 옥상으로 따라오라고? 내가 뭐 겁낼 줄 아네? 갑시다! 드디어 한판 하는 건가? 할매 알베드 드디어 이영감 태경감의 말싸움 대결이 시작됩니다. 오른쪽 편 사자성어 알베 태경감. 왼쪽 편 지난번에 서름을 받았던 우리 이영감. 원투 중매!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나 본데 이 영감
그냥 조용히 집구석에나 들어가 있지. 뭐하러 나왔어? 응? 뭘 르네상스 같은 소리에 관자했네? 내 말은 보편적 진리가 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! 아니! 아니 우공이살! 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! 너 나온다고 해결될 것 같은가? 응? 내가 소크라테스여! 어? 스스로 지각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했다! 이 영감아! 개성을 꽃피우기 전에 관에 들어가고 싶냐? 빨리! 내 자리에 앉아! 내부터 공자가 말하게! 슈바이처가 개고기 먹는 소리에 원자네 이 자식! 어? 해경가,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길 바라는 건가? 그런 건가? 충실한 삶 속에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아줘! 어! 자식, 이거 안 되겠구만! 자식, 비켜! 아유, 자식, 이 자리는! 이 자리는 나의 의한! 나를 위한 자리여! 알겠어! 맞을 거야! 아니 아빠, 욕쟁이 할아버지는 내 아니었구만. 아니고 완전 멋있었잖아. 아유, 아버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 걸 처음 알았어요. 아유, 이 영감이 되게 신비롭구만. 결국 최강의 대경감도 이 영감의 말씀씨는 못 이기는구만. 대단해. 정말 대단해.